안녕하십니까. 광락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대파를 다 뽑고 있습니다.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지금 이 대파들은 제가 4월 달에 모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모종판에서 이제 기른 다음에 5월 말경에 밭에 전부 옮겨 심은 그런 대파들입니다. 이게 장마를 지나고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밭에 그 있는 대파들이 봄에 심은 걸 텐데요. 그 봄에 심은 대파들이 좀 시원찮을 수 있어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대파가 잘 못 자라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고, 그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, 그리고 이렇게 옮겨 심는 방법까지 오늘 다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파 가을에 좀 풍성하게 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대파는 9월이 재배하시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파가 잘 자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 바로 양분이 이제 고갈될 때가 됐어요. 특히 이 대파는요, 옛말에 부자들이 기르기에 좋은 작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입니다. 그래서 거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대파를 지키기가 힘들었다라는 얘기죠. 그만큼 많은 양분을 넣어주셔야 잘 자라는 게 대파의 속성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재배하는 대파는 봄에 심어놓은 대파죠.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장마도 겪었고 하니까 작물들이 많이 빨아먹기도 하고 비에 의해서 많이 유실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거름이 다 된 시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비실비실하고 아니면 성장이 좀 둔해지거나 아니면 잎의 모양새가 좀 별로 시원찮아질 수 있어요. 잎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야 되는데 잘 못 오릅니다. 잎이 얇고 가늘고.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대파를 한번 옮겨 심으면서 이 밑거름을 한번 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가을에는 또 칼슘의 부족이 오기가 쉽거든요. 그러니까 새 밭을 만드시면서 칼슘도 좀 넣어줄 겸, 그리고 잎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해결할 겸 한번 옮겨 심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. 특히 대파는 이 연백부라고 하는 걸 길게 기르기 위해서 자꾸 북을 주시거나 깊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두 차례 옮겨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이 연백부가 길어지면서 쓸모가 많은 대파가 됩니다. 그래서 물론 북을 주면서 기를 수도 있어요. 뭐 이거 언제 다 뽑아서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북을 주기도 하는데요. 저는 좀 힘들더라도 네, 옮겨 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옮겨 심는 것이 뭐가 좋은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파가 잘 자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, 바로 날씨입니다. 이 대파가 잘 자라는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예요. 그래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. 그러면 9월과 10월이 이 대파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의 온도인 거예요.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심어놓으신 이 대파는 한여름을 지나면서 특히 올여름과 같이 이렇게 무더운 8월, 7, 8월 그리고 9월 초까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대파는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. 성장을 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도 돼요. 그래서 좀 잎도 볼품이 없고 살이 오르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9월 말 10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잎이 살들이 오르면서 좋아지게 되는데, 그동안에 이 허약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도 이제 거의 소진이 됐고 하니까 이걸 싹 잎을 잘라내버리고 양분도 새로 해서 새로 한번 심어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금방 또 새 잎이 올라와요. 그러면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 아주 건강하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품질 좋은 대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대파를 굵고 아주 길게 기르시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한번 옮겨 심으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재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옮겨 심을 것이냐를 잘 한번 선택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대파가 잘 자라지 못하는 세 번째는 역시 병충해예요. 이 대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해충은 고자리파리였죠. 그 고자리파리는 7, 8월간은 땅속에서 잠을 잡니다.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깨어나서 공격을 하는데, 지금쯤이면 대파들이 이제 뭐 연필 굵기 이상으로는 자라 있잖아요. 뭐 좀 굵은 것들은 손가락 굵기 정도는 될 겁니다. 그러면 그 대파들을 고자리파리가 이제 공격을 해도 잘 죽지는 않아요. 어느 정도 가해를 할 수 있어도 잘 죽지는 못하고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. 왜냐하면 뿌리 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
잘 자라지도 못해요. 물론 아주 심하고 어린 경우엔 죽죠. 그런데 이제 9월, 10월이 되면 그 고자리 파리보다 더 성가신 존재가 바로 입불파리와 파밤나방의 애벌레예요. 이것들은 잎을 공격합니다. 그래서 잎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.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잎을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. 그래서 그것들이 땅 이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이 줄기가 그냥 죽습니다. 그리고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. 줄기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. 그리고요, 파밤나방의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은 애벌레일수록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성이 또 쉽게 생겨요. 이 파밤나방의 애벌레의 나이를 계산하는 그 방법은요, 사람처럼 한 살, 두 살 이렇게 1년 단위로 세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다시 애벌레가 되고 하는 그 과정, 그걸 탈피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탈피 과정을 한 번 겪을 때마다 1령, 2령, 3령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근데 파밤나방의 애벌레는요, 뭐 3령, 4령 이렇게 막 올라가요.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애벌레는 약을 뿌려도 잘 죽지도 않고 내성이 쉽게 생겨서 약을 살포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써서 교차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배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있어요. 그날 제가 두 개를 소개해드리면서 교차 사용 또는 혼합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린 적이 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그 교차 사용을 하게 되면 작용 기제가 서로 달라요. 즉 어떤 방법으로 해충을 죽이느냐, 이 방법이 서로 달라서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에 적응할 만하면 하나가 이 벌레를 죽이고 또 하나에 적응할 만하면 다른 약이 또 죽이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교차 사용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. 그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또 날씨가 더운 이런 시기가 되면 검은무늬병이라든지 입마름병의 피해가 증가합니다. 특히 이 우리나라 이 대파의 주요 재배지들 있죠. 그렇게 대형 재배를 하시는 곳들은 이런 병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 생산량이 감소가 될 정도로 피해를 입습니다. 이 검은무늬병이나 입마름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겨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더위가 계속되고 비라도 오게 되면 그 환경이 고온 다습해져서 검은무늬병, 입마름병 피해가 커집니다. 그리고 또 녹균병이라든지 녹병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달라요. 이건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은 봄, 가을에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제 곧 가을이 또 접어드니까 이 녹균병과 녹병에 대한 예방도 하셔야 돼요. 이것들이 생기고 나면 그 흔적에, 상처에 곰팡이 포자가 날라와서 검은무늬병이라든지 입마름병이 또 같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봄에 비가 많고 날씨가 더우면 이런 검은무늬병, 녹균병, 녹병, 입마름병 할 것 없이 다양한 병들이 생겨서 피해를 많이 보셔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병에 대한 방제도 해당 약재를 뿌려서 살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옮겨 심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양분이 부족했던 것도 한번 싹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잎이 여름 내내 너무 더워서 잘 자라지 못했던 이 부실했던 잎들을 싹 잘라내고 뿌리만 다시 심어서 이 줄기 부분 있죠. 이 줄기 부분만 다시 심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새 줄기를 받아내면서 연백구도 길게 기를 겸 더 깊게 묻어줄 겸 그리고 병충해 피해를 입은 그런 잎들을 다 제거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새 잎을 받아낼 겸해서 새로 옮겨 심으라는 겁니다. 그리고 어차피 9월은요 대파가 자라기에 딱 좋은 온도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새로운 모양으로 다 옮겨 심으시면 아주 잘 자라는 대파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모종판에서 바로 심으신 분들은 대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분해를 해서 두 개씩 옮겨 심는 그런 방법도 지금 좋은 방법입니다. 옮겨 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르는 거예요. 자르는데 위에 줄기를 길게 남겨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잎들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. 그러니까 하얀 부분과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잎이 이렇게 나오는 분구가 되는 이 분지가 되는 이파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쯤에서 잘라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어차피 새 잎이 다 나와요. 그리고 이 뿌리는 어떻게 할 거냐? 뿌리는 뿌리가 너무 늙어서 뭐 거뭇거뭇하다든지 그러면 뜯어내시고 심는 게 좋은데 이렇게 어린 모종들은 뭐 굳이 뜯어내지 않고 심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걸 이제 옮겨 심을 때도 한 구멍에 두 개씩 그렇게 나눠서 심으셔야 서로
과도한 양분 경쟁을 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심으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. 크기가 서로 다르면 작은 것들은 잘 못 자랍니다. 이 큰 거가 양분 능력이, 양분 흡수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잘 못 자라요. 그러니까 크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심으신 다음에 물을 좀 충분히 한번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저는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래요. 많은 비는 아니지만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옮겨 심는 이유가 그 비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날이나 아니면 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셔서 이런 더위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고, 다만 뿌리 활착이 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병충해 원인이 돼요. 너무 과습한 건 좋지 않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대파 기르시면 9월, 10월 잘 기르실 수 있고, 10월부터는 아마 수확이 가능하실 거예요. 그리고 겨울 내내 드시는데 그때는 저희같이 추운 지방은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서 베란다로 옮겨 심으시면, 옮겨가시면 거기서 이제 겨울 내내 뽑아 드실 수 있고 이른 봄까지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하시면, 여러분들 가정에서 쓸모 많은 대파잖아요. 아주 깨끗하게, 그 다음에 튼실하게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풍성한 수확 항상 응원하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